사람을 위한 기술입니다. 키오스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사람을 대체하고자 도입된 장비입니다. 출발 자체가 비대면 서비스를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 보니 장비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식당, 커피숍, 영화관 등의 키오스크가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차가울 수밖에 없는 키오스크에 따뜻한 기술을 적용해서 고령자와 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키오스크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따뜻한 기술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디지털 소외계층인 지체, 청각, 시각장애인과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입니다. 여기에 적용된 기술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안내, 고령자와 약시를 위한 글자 확대 및 고대비 화면, 지체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 화면 높이 조절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장치로는 키오스크의 높이를 조절하기 위한 높이 조절 버튼, 장애인 키패드, 점자 디스플레이, 이어폰 단자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능형 서비스 기술 이외에도 보다 근본적으로 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였는데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은 키오스크를 사용하기에 이전에 키오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키오스크에서 주기적으로 음성 안내 메시지를 내보냄으로써 키오스크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으로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여 키오스크를 개발하였습니다. 처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각각의 장애 유형별로 요구사항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불편한 점과 청각 또는 지체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불편한 사항이 겹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저희는 이렇게 이들의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담아서 하나의 키오스크에 구현하기 위해 설계, 디자인, 개발 단계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키오스크 하단에 공간을 확보하였고 장애 유형별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서로 다른 시작 화면을 제공하는 사용자 맞춤형 UI를 국내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장애인이 사용 중 어려운 상황 발생 시 원격의 관리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호출 및 영상 통화 기능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해 화면의 정보를 아바타 수어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국내 최초로 문장으로 된 수어를 인식하는 키오스크를 개발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는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보다 사용하기 편리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키오스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 IITP 사업으로 애트리와 함께 손이 없거나 동작이 어려운 상지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스처 인식 기반의 기술을 적용한 키오스크와 박물관, 쇼핑몰 등 노이즈 환경에서 음성 인식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성 지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질문에 보다 친절하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SLLM 기반의 AI 키오스크와 디지털 휴먼 기반의 기술을 적용하여 보다 사람 친화적인 UI를 제공하는 휴먼 인터페이스 키오스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부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